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식당 내부 식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투고와 델리버리만이 가능한 제한적인 식당 영업 상황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비가시광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력 실험에서 식당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감염될 수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식당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식당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어떻게 이 서로 간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내에 보면 벌써 이제 식당 영업도 뭐 술집 영업을 개시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 식당 내부에서 이제 식사하는 다이닝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한적 영업에만 그쳐왔던 식당들이 다이닝 서비스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정상화 분위기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네. 아직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지금 더 정상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당에서 다이닝을 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도 어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 도구라든가 컵이라든가 뭐 냅킨 이런 것 등에 이제 원래 세팅을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앉아야 되는데 세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네. 세팅을 해놓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뭐 케첩이라든가 각종 뭐 소스 같은 것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그런 거 놔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터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첩이나 각종 소스 등 공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음식 이제 남으면 포장해 가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뭐 직원들이 다 싸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누군가 직원이 도와주게 되면 이 손님한테도 하고 저 손님한테도 하고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장도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식당에 대한 다이닝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불특정 다수가 식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걸 이제 잘 차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다이닝을 사실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식당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풍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식사하는 즐거움 못지않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닝이 이제 현실화되는 이제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또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 전파력 실험 영상인데 얼마나 빠르게 식당에서 사람들이 감염되는지가 좀 드러나는데요. 이 실험 영상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 다이닝에 대한 관심, 정말 다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좀 시대가 다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얼마나 안전할까 그런 또 우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한데 그런데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의식세계가 잘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식당 다이닝을 앞두고 지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바이러스 전파력 실험했던 네. 그 영상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이러스 네.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네, 뭐 굉장히 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대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그 이번 실험은 공영방송이죠. NHK가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한 뷔페 식당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뷔페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제 식사하는 그런 것을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한 건데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식사하는 건데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는 건데 식사가 끝나자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퍼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비가시광선 블랙 라이트를 가지고 식당 내부를 비추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부분이 이렇게 스팟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영상을 보면 예. 뭐 음식이라든가 그 식기라든가 뭐 수저라든가 이런 곳곳에 그런 스팟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그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사람같이 살아있는 숙주에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어느 표면이든 표면에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표면에 달라붙어 있더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굴이나 이런 데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크게 노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병리학자인 존 니콜스 홍콩대 의대 교수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이제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실험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참 이 전염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는 분석. 글쎄요, 뭐 저도 그 뭐 비디오를 전체를 다 보지 못했고 네.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캡처된 것만 좀 네. 봤었는데 조금 느낌은 말이죠. 조금 과장됐다라는 느낌이 네. 좀 들긴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좀 장치를 해놓고 네, 그렇죠. 이제 실시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현실과는 좀 다르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아무래도 다릅니다. 네. 뭐 연구소에서 하는 어떤 그 실험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과는 다른 수밖에 없고요. 존 니콜스 홍콩대 의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지만 그러나 인공적인 실험이라는 한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실시됐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식당 내에서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촉을 통한 감염이다 보니까 터치, 접촉에 이제 신경을 쓴 건데 그 결과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공적인 실험이고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장치를 해놓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 식사하는 사람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셋업을 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손을 씻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감염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오더하고 기다렸다 먹잖아요. 그렇죠. 손을 안 씻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손을 안 씻는 경우에 얼마나 이게 감염이 빠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10명이었는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 10명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뭐 뷔페니까 뭐 계속 그 뜨고 덜고 가져가고 네. 이러면서 여기저기를 터치했는데 그 결과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이번에 충분히 알게 됐다. 아무리 셋업된 실험이긴 하지만 이 제한된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물로 비누를 가지고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손소독제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집단 감염이라는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식당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식당이니까 밥을 뭐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 그래서 식당은 마스크를 못 쓴다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확산을 좀 막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베대학 일본 코베 대학의 켄타로 이와타 전염병학 교수는 이번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접촉에 의한 감염만을 보여줬는데 사실 식당이라 그러면 접촉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현실에서는 접촉만이 감염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집단 감염 현상이 나타났다. 뭐 식당은 아니지만 식당과 비슷하죠. 밀폐된 그런 공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한데 한 사람으로 인한 대가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 실내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성이 대단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일본의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식당 안에서 식사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은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겠습니다. 네, 그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 업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지금 상황이고요. 그 일본 얘기했지만 또 그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은 실험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케이스를 이제 분석한 건데요. 지난달에 그 실제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건 한 두 달 전 정도 일어난 건데요. 실제 식당에서 일어난 감염 사례를 역학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 식당 안에 공기 흐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이동해서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면 일단 꽉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는 상태고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보다는 실내가 더 위험하다는 게 그런 건데 정체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에어컨을 둔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에어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이동을 해서 사람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행해진 실험은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컨택 접촉하는 것만 신경 썼는데 터치하는 것만.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식당 내에서 접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기 흐름 에어컨과 꽉 막혀 있고 공기가 답답하니까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에어컨 바람 등을 통해서 공기 흐름을 에어컨이 이제 나오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누군가가 기침했다. 본인은 그냥 살짝 기침한 걸 수 있지만 그 기침이 튀어나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바람을 이 그 에어컨을 타고 에어컨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당 내에서는 터치를 통한 접촉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에어컨 공기에 감염.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실 기침하는 건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금기시되는. 그러니까 뭐 기침을 사실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정말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본인이 의도한 거 전혀 아니겠지만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기침하는 거는 아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눈치 보일 거고요. 요즘 보면 뭐 기침 잘못하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도 그런 영상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사실은 너무 그럴 때 뭐 기침 한 번 했다고 욕까지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결과를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가요. 누군가의 기침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식당들의 문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식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실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그렇죠. 모든 그 이 업소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마스크입니다. 식당 아닌 다른 실내 매장들은 마스크를 쓰고 마켓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그렇죠. 돌아다니죠. 그러면 거의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대부분 안전해요. 근데 식당은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뭘 먹기 위해서, 그렇죠. 뭘 마시기 위해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내 공간과 식당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이제 식당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크를 못 쓰고 식당에서 뭐 한 30분, 1시간씩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마스크 다 내린 상태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실내 매장들에 비해서 식당이 구조적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의 취약지대로 꼽히는 이유가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결정적인 차이라는 전문가들의 좀 지적입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네. CNN에서 그것도 봤어요. 네. 그 이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사람이 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6피트의 거리 두기가 안전한 네. 거리냐라는 네.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15피트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15피트.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6피트 거리 두기도 사실 기침하는 사람, 무슨 재채기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택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맞습니다. 차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말 대단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키포인트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최근 한국에서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마스크 효용성이 증명됐죠. 이번 그 이태원 클럽입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 사태로 한국이 다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번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 게
마스크 착용 여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이태원 클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 이 감염자가 찾아갔을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감염됐단 말이에요. 그 일부가 지금 뭐 90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거였어요. 마스크 착용한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얼마나 적어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게 아주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실내에 들어가도가 아니라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더 써야 되는 거죠. 실외도 사실 마스크 써. LA시가 지금 그런 명령을 내렸죠.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마스크 써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항상 써라는데 야외에서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실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 마스크가 필요한 거는 실내입니다. 야외는 바람이 불고 계속 공기가 이동하니까 사실 야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실내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죠. 바로 야외에서 바로 앞에서 감염자가 내 얼굴로 진짜 기침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실내는 달라요. 실내는 공기의 흐름이 없고 바람도 안 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실내에서는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식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식당들이 그 본격적인 다이닝 그 서비스를 앞두고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투명실도 지금 우리도 스튜디오에 투명실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치는 이 투명실드 같은 거를 테이블 사이마다 다 치고 뭐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칸막이가 돼 있는 식당도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공기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기침했을 때 재채기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튀어나온 비말 중에 일부가 뭐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건 사실 투명실드가 있어도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구조적인 근본적인 어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로 지금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요. 주영석 기자가 사용하는 마스크 너무 좋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여쭤보는 질문이 아니,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 해주셨잖아요. 네. 저 마스크는 구입한 게 아니고요. 네. 사모님이 만드셨어요. 와이프가. 아 그래요. 손재주가 좋습니다. 오, 네. 어쩐지 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얼굴이 작아서 마스크가 다 커버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스크가 큰 거죠. 자, 이 그래서 요식업도 코로나 19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좀 요구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요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된다. 네. 에리카 세티 시장도 그런 얘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요식업도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식당이라는 게 다이닝이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게 메인이었고요. 뭐 투고라든가 딜리버리라든가 드라이브 드루는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인해서 테이블 사이 공간은 더 넓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손님을 받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손님 숫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인데 식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데 테이블이 줄어들고 테이블 사이 공간을 넓히게 되면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이닝이 그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앞서 제가 전해드렸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틀 전에 얘기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지켜야 될 부분들 뭐 셋업 미리 해놔도 안 되고 뭐 소스도 갖다 놔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힘들죠. 영업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식당들도 다이닝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도 그렇게 반겨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어제 박희경 기자가 네 얘기했죠.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그렇게들 다 이렇게 반거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감염자가 나온다는 얘기라 나왔다는 소식이라도 나온다면 좀 큰 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다이닝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투고나 딜리버리 같은 게 메인이 된다. 드라이브 드루나 그게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건 정말 보조적인 걸로 가는 거고, 이제 주력이 되는 게 투고, 딜리버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식당 안보다도 식당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왜 그 밖에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네. 밖에 식당 페리오에서. 밖에 뭐 패티오라든지 패티오라든가 네. 뭐 테이블 의자가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잘 꾸며놓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외에서 바람을 쐬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나마 실내에 꽉꽉 밀폐된 공간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어찌됐건 이 투고나 딜리버리가 이제 메인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에리카 세티 시장이 어제 그랬잖아요. 아웃사이드에서는 모든 LA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투고나 뭐 드라이브 뚜루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스크 내릴 필요 없어요. 그럼요. 주문할 때도 마스크 쓴 채로 주문하고 그렇죠. 받을 때도 그냥 마스크 쓴 채로, 계산할 때도 마스크 쓴 채로. 그러니까 투고나 뭐 이런 그 드라이브 뚜루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이제는 투고나 딜리버리나 드라이브 뚜루가 이제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 LA 시장이 얘기한 이 요구로 보더라도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식당 업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식당 안에 사람들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받아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분들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는 투고나 드라이브 뚜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식당을 위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앉아서 좋은 서비스 받아가면서 식사하는 게 참 묘미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꿈이 돼버렸습니다. 네, 꿈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뿐만 아니라 네. 뭐 웬만한 이제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물건 못 고르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더 발달하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다가 정말 맨 저 이 옷 종류들을 뭐 사진들을 쫙 걸어놓든지 해가지고 요거 사이즈 뭐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주는 경우에 밖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죠. 이게 네. 피링룸도 못 가니까. 네. 근데 아무리 사이즈가 뭐 라지다, 스몰이다, 미디엄 이다 있지만 또 막상 입어보면 옷의 재질이라든가 여러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라지가 딱 좋은데 어떨 때는 라지가 좀 작은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가서 바꾸든지 뭘 또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한번 입은 걸 바꿀 수가 없죠. 지금 이런 그렇죠. 요즘 같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환불이 그렇죠. 안 되는 게 대세인데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가 앞으로는 뭔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조금씩 다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요. 네. 어쨌든 백신이 빨리 나와야 이게 다 정상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